장마가 지나가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. 멀리 해외여행도 좋지만 올 여름은 한강을 피서지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원영 기자가 한강 몽땅 축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. 종이 배들이 한강에서 레이스를 펼칩니다. 한강공원은 캠핑장으로 변신했고, 길게 늘어선 푸드트럭은 야외 뷔페가 됩니다. 지난해 여름 한강 몽땅의 모습입니다.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.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예술, 스포츠 등 모든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몽땅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.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종이배 경주대회와 물싸움 축제, 캠핑장과 헌책방 축제 등은 다시 돌아왔습니다. 동계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2018 평창 빌리지와 한강 인력거 투어 등은 새롭게 선보입니다. 특히 반포 잠수교 일대는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대규모 모래사장으로 변신합니다. 썬베드와 모래 놀이터, 워터슬라이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. 잠수교에 해변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잠수교 전체를 백사장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잠수교 바캉스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4배 이상 증가한 외국인 방문객을 겨냥해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도 새롭게 열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최원영입니다.